뉴스 속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대한민국처럼 미국 역시 군 입대자가 줄어들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법을 고려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리턴 매치를 갖게 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신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러닝 메이트로 교체를 해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QS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대학교 평가에서 MIT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가주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는 6위에 올랐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청취자들이 이거 실화냐라도 이라고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의회 차원에서 여성들도 징집하는 법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병역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이런 피해 심리가 클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인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대화가 있죠.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얘기. 더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들 너무나 잘하셨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 그런...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제 군대가 입대자 급감으로 병력 부족까지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성들도 예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 이런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죠.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 여기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등록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법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도 과거에는 한국처럼 징병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1973년 이후에는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들어오는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 1973년 전까지는 징병제라서 남자라면 미국에서 누구나 군대에 갔고 특히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유명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로 최고 전성기였던 1962년에 독일에 있는 탱크 부대로 징집돼서 2년간 복무를 했었죠. 그리고 복싱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는 아예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해서 타이틀이 박탈되고 3년 동안 링에 오르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미국 젊은이들, 특히 남자들이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편이 미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유로 51년 전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낙마를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징병제 폐지 닉슨의 최고 업적이 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후에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병역 기피자 수십만 명을 사면하는 그런 용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병역법은 18살에서 25세 남자들 군 당국에 예비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군대는 갈 필요 없지만 군사 등록, 이거를 영어로 Selective Service SS, Selective Service라고 표현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모병제인데도 이런 짓을 하냐? 예상치 못한 전쟁이 일어나서 병력을 갑자기 충원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징집 대상자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대상이 앞으로 여성들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정부가 변화하고 있죠.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직후인 1975년 끝난 베트남 전쟁이 징병제로 모집한 군사가 전쟁에 참여한 마지막 케이스가 되고 말았는데 하여튼 여성의 병역 참여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여성까지 병력 자원으로 넣겠다 이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죠. 지금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이 일단은 1차적으로 상원의 군사위원회만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연방 상원 전체 본회의라는 더 큰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도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를 해서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는데 단일안도 상원, 하원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는 많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법안 검토가 여성이 곧장 당장 군대에 징집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비 징병 대상 등록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전 세계에 많은 분쟁과 위험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대 준비태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이때 의원들이 남녀평등 또는 징병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인구가요 인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거든요. 뭐 3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모병제 실시 이후에 군사가 얼마나 부족하게 됐어요? 역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원하는 사람만 군대로 가는 모병제로 바뀐 이후에 젊은 남성 군인들 모집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육군 숫자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 107만 명 수준인데요. 라이벌 중국의 400만 명은 물론이고 북한의 110만 명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최근에 신병 모집을 위한 별도 캠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병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네. 경찰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지원을 꺼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2년 9월에 마감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 육군이 신병 4만 5천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6만 명의 75%에 그쳤습니다. 입대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최근에는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학력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이런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군사 전문가로 구성됐던 패널이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당시에 여성 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여성도 이제 2016년부터는 군의 모든 보직에서 차별 없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6개월 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여성들은 아마 안심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우리 저 봉 기자님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서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좀 몸이 약해서 면제 받았습니다. 아, 면제 받으셨어요? 시력도 굉장히 좋지가 않죠. 아, 예. 근데 뭐 돈 쓰거나 백 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못 간 거 자체를 자랑스러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아, 요즘은 뭐 한국에서도 군대 뭐 1년 2개월? 1년 반 18개월이요. 1년 반 18개월. 네. 아유, 그건 군대도 아니죠. 예전에는 3년 꽉 찼잖아요. 3년 꽉 채웠죠. 네, 네. 그렇죠. 아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요새도 꿈꾼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못한다라고. 한인 남성들한테 있어서 군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나 그렇지. 지금이나.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대신에 힐러리 클린턴 저 국무장관으로 러닝메이트를 바꿔야 된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박빙이지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치 분석가, 언론인, 칼럼니스트들도 바이든이 좀 더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 따르면 캐슬린 파커 칼럼니스트가 기고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아무도 카말라 해리스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지만 왜 해리스를 바꾸지 않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올해 80세를 앞두고 있는 나이를 고려할 때 힐러리 역시 나이가 많아서 부통령 후보로 대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할 일이 남아있다고 느낀다면 아직 정치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면 은퇴하지 않고 부통령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클린턴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존경받는 몇몇 안 되는 중도 성향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파커 컬럼니스트는 만약 바이든이 사임을 고려해야 된다면 클린턴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국가를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는 힐러리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통령을 바꿔라 이런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네, 힐러리는 굉장히 경험이 많잖아요. 백악관 퍼스트 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 게다가 또 대통령 후보로도 이제 나왔었는데, 본인은 힐러리는 그러면은 부통령으로 내가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두 번 나왔죠. 예. 그리고 대통령직만 빼놓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스트 레이디로 8년 동안 백악관 맞아요. 안주인으로 있었고 예. 상원의원을 거쳤고 음흠. 국무장관까지 지냈죠. 예. 정말 대통령 한 자리만 남았는데 네. 부통령 후보로 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음흠. 올해 81살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바이든이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86세까지 백악관이 있어야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체 투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숫자에서 뒤져서 석패한 바가 있죠. 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역시 첫 번째 여성 겸 유색인종 출신의 부통령인데 지지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굉장히 장애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4천만 명가량인 흑인 표를 고려할 때 해리스를 빼는 러닝메이트 교체에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확실히 이기기를 원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직에서 쫓아낸다면 그 대신 자기가 재집권했을 때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뉴욕포스트지가 유권자, 아이오와주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주에서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50대 32%로 압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위스콘신이나 미시간과 같은 중서부주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만약에 남편의 루윈스키 스캔들에도 대통령직 위에서 많이 참았던 야심 많은 힐러리가 정식으로 부통령 오퍼를 받는다면 네. 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 수락할 가능성이 본인은 크다. 하고 싶겠죠. 당연히 수락하죠. 네. 당연히 수락하는데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힐러리로 바꾼다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여성표하고 중도파들이 많이 투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흑인 표를 잃을 수 있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합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랑 맞붙었을 때 여성들이 여성 후보인 힐러리를 많이 찍질 않았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힐러리 클린턴도 조금 뭔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한물간 정치인이 아닌가 이제는. 이제는 간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카멜라 네. 해리스는 조금 젊고 또 흑인들한테서도 인기를 네. 끌고 있고 물론 뭐 모자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를 파워를 줘봤던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렇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힐러리라는 사람이. 네. 자, 다음은 교육 소식인데요. 최근 영국의 QS 기관이 선정한 2025학년도 최신 대학교 랭킹이 발표가 됐네요. 물론 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41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 순위를 선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 학교 중심의 평가인데요. 반면에 영국의 QS는 34년 전에 설립한 객관적인 교육평가 기관으로 지구촌의 모든 대학 5천 곳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중에 1,500곳을 추리는 객관적 과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기관하고 기업에서도 이 QS 랭킹을 채용해 참고하는데요. 한국 대학들도 이곳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눈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최상위 15곳은 어디입니까? 이과 중심의 STEM과 같은 수학,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 추세를 반영하듯이 보스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죠. MIT가 전 세계 1위로 올랐습니다. QS 랭킹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인도 이런 유색 인종 차별이 적은 입학 사정 시스템 덕분에 수학에 강한 아시안이 선호하는 학교죠, MIT가. 2위는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3위 옥스포드, 4위는 MIT에서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보스턴 이웃 학교인 하버드 대학이 뽑혔습니다. 5위 역시 영국 학교인 캠브리지, 6위는 스탠포드, 7위는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 8위는 싱가포르 국립대, 9위는 런던 대학교, 10위 턱걸이는 패사디나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 턱걸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11위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대 유펜이 올랐고, 12위는 최고의 주립대학인 UC 버클리가 차지했습니다. 이후 순서는 호주의 멜버른 대 14위, 베이징 대 15위, 싱가포르의 난양 공대가 차지했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QS 랭킹 전체 31위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53위, 연세대학교 56위, 고려대 67위, 포항공대가 98위로 100위권에 턱걸이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1차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넉 달 안에 세부 사항이 담긴 규정과 정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AI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 과연 어느 업종이 일자리 대체가 가장 많을지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LA통합교육부가 지난 18일에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서 1차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학생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게 학생으로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옳은 움직임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반대로 또 다른 학생들 사이에선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더 많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도 보다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오늘 아침 LA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궁금한 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뭘 그렇게 궁금해하나요?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나온 바로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엔 휴대전화, 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밖에 알려진 게 없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에 휴대전화를 갖고 가는 게 허용되는지, 아니면 학교에 들고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고요. 만약에 학교에 들고 가도 된다고 하면 휴대전화 잠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 자체가 차단되는 건지 학생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연락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건지 여러 질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통과됨에 따라서 LA 통합교육부는 이제 관련 세부 사항이 담긴 규정과 정책 4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고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3차례 더 투표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내 청자가 학생들이라면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니까 대체로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찬성하는 학생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신문은 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받아들이는 한 고등학교 고등학생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리시다 고등학교에 이제 시니어로 올라가는 올해 16살 닐 테카 스토리인데요. 닐 테카는 사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중독돼서 예? 매 2초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던 겁니다. 2초마다. 네, 그래서 AP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집중하는
상당한 네. 어려움을 겪었다 털어놨는데요. 결국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이를 멈춰야 한다는 걸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결국은 휴대전화에서 인스타그램 앱을 삭제시켰습니다. 아하. 자신이 중독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와, 그 앱을 삭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의지가 대단합니다. 선생님. 물론 그렇게 앱을 삭제하고 나서 예.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관련 규정이 최종 승인돼 시행된다고 해도 매우 힘든 전환이 될 것이라고 이 학생은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교사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그동안 교사들이 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봐왔다면서 정책적으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 학생도 다른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반발한다는 것 잘 인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게 실제로 작동을 잘 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휴대전화가 꼭 필요한 일부 학생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그런 학생 등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이 정책이 해로울 수 있다는 면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분노에 찬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버시티에 있는 나본 고등학교에서 주니어로 올라가는 16살 헬렌 호란 이름의 여학생은요. 네.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했는데요. 헬렌 호는 학교에선 교육 목적으로만 자신은 휴대전화를 쓴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 지원할 때나 네. 랩탑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QR코드가 제공되는 그런 전단지 정보 액세스하는 것처럼 네.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이 헬렌 호는 학생들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또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밝히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안정감을 준다고도 했고요. 불안감을 훨씬 덜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편안함, 위안의 원천이란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선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안겨주는 장점까지 꼽았는데요. 휴대전화는 친구들과 서로 연결시켜주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고 또 그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같은 생각을 가진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추적인 도구라고 이 학생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커다란 성장을 일으킨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휴대전화의 단점에 대해서는 뭐 언급한 게 있나요? 물론 이 헬렌 호란 학생도 휴대전화 쓰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적인 댓글 또는 사이버 괴롭힘 이런 걸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난다는 것 그동안 잘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온라인 카운슬러나 플랫폼, 단체, 테라피스트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괜찮다는 입장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화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팽팽하고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정책을 정하기에 앞서서 학생들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도 의견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그저 어른들이 결정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건데요. 자신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그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결정해 줄 것을 학생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다고요? 네, 요즘 AI로 어떤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인가 이런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또 과연 자신의 일자리는 언제까지 안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 자주 나누는 모습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예. 시티그룹이 어제 AI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AI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업종 어느 부분이 가장 심할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 업종은 바로 금융 부문이 꼽혔습니다. 금융 부분 그러면 은행인가요?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업무의 지금 절반 이상이 AI에 의해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4%가 자동화될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로 12%의 직무에서 AI에 의해 생산성 향상 같은 그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업종에 이어서 어떤 업종에 AI로 인해서 일자리 대체가 많아지는 업종이 될까요? 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업종은 보험입니다. 아, 네. 전체 48% 업무가 자동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어서는 에너지, 자본시장, 여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공공서비스, 자동차 순으로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가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뭘까? 이거 잘 모르겠네. 예약하고, 여행 예약하고 네, 그런 여행 것들. 계획을 짜주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요 주식 투자할 때 예전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주식 투자하고 하는 거 보면 뭐 다 핸드폰으로 네.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AI가 직무를 대체하면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시티그룹은 이번에 AI가 업계 전반에 걸쳐서 일부 직무를 대체해도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AI 관련 일자리가 또 이렇게 생겨나는데 따른 겁니다. AI 기술의 활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AI 뭐 매니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AI 전문 준법 감시인 이런 AI 관련 일자리에 사람들을 다수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시티그룹은 그러면서 이런 비교를 했는데요.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네. ATM이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창고 직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때 은행 창구는 이미 많이 줄었잖아요. 줄기는 줄었죠. 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로 대체된다고 해서 더 줄을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네. 우리 왜 크레딧카드 회사에 전화하면은 예전에는 100% 사람과 통화를 했잖아요. 요즘은 몇 번을 누리십시오, 몇 번을 누리십시오 하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꼭 0번을 눌러가지고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거 보면은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AI가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해준다 그러면은 네. 우선 발음은 정확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요즘은 그 은행 직원들 외국계 은행 말이야. 못 알아듣는 그 이 뭐 인도식 맞아요. 사람들의 맞아요. 그 이 발언 네. 거죠. 그 있죠 왜 이상한 네, 발언들 있어요, 그다음에 있어요. 이 저 뭡니까 저 필리핀어들 인디아 그다음에 중국계 사람들의 네. 발음 이거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알메니안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차라리 AI가 정말 정확하게 영어 발음으로 해준다 네. 그러면은 아 그건 Thank you very much죠. 네. 근데 간단한 건 그게 되는데요. 네. 복잡하게 따져야 되고 이런 거는 또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돼 가지고. 복잡하고 아, 그런 네, 거는 찾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과 함께 요즘 엔비디아가 아주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이 엔비디아 이 뭐 어떻게 이게 뭐 하나의 현상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그 역사적 변화의 한 주역이다 아니면은 역사적 변화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현상은 이제 과거에 우리 그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차 발명, 뭐 철도, 자동차, 뭐 이렇게 전기, 전화, 인터넷, 닷컴, 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변화라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제 과연 AI가 이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변화인가 아니면 한 회사나 몇 개 회사의 그 깜짝 실적 이제 이런 것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추세를 보면은 하나의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의 변화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경제 그 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회와 경제, 정치 이런 구조까지 다 바꿔나갈 그런 변화들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AI, 그러니까 우선 이제 AI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AI는 컴퓨터는 전부 AI예요. 옛날에 우리 그 뭐 큰 공장만한 건물에 있던 그러한 메인프레임 이런 컴퓨터도 AI죠. 큰 광의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지적 기능을 기계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게 AI가 돼요. 컴퓨터에 속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의 AI 열풍에서 말하는 AI는 이제 뭐 때문에 그 차별화가 되냐면은 그 영역이 인간의 이제 판단력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판단력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인간이 짜놓은 계산 방식, 그 다음에 연산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사고 방식, 이렇게 짜놓은 앨고리즘에서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분석을 해주고 한다는 점이 이제 큰 차이인데, 이게 이제 경제단위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 거냐고 보냐면요. 이게 사회 전반에 거쳐서 또 경제 각 그 단위별 구조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의사결정과 행동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얼마만큼 상업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와 국가와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인류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이제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게 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현재 단계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생산성을 굉장히 올릴 거라고 이제 보는 쪽이 더 타당하게 보이는데 이 생산성을 올린다는 게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그 개념이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AI가 뭐 판사의 판결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판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개념은 잡혀요. 그런데 과연 AI가 판사의 판결을 대신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판정이 나려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굉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왜 이 시대에 와서 AI가 이렇게까지 그 각광을 받느냐면은. 이런 의사결정과 판단력과 분석력을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중요 여건이 갖춰야 돼요. 갖춰져야 돼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느냐라기보다는 네. 이런 여건이 안 갖춰져서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첫째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요새 뭐 유명한 뭐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뭐 제미나이에다가 물어보면 뭐 아주 멋있는 답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냥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책에만 모든 정보가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다 지금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 그 엔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찾아내서 바로 분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데이터가 급격하게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사용하는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길거리에 이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정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건이 많이 무르익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송출과 그 받는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커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용량이 옛날에 뭐 40년 전에 메인프레임의 용량보다 크니까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출 방식으로 있는 밴드위드도 굉장히 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주요 여건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AI 시대를 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AI는 여건은 충분히 됐다. 두 번째 기술력도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도하는 아이디어들은 개념상으로는 인류에게 대단한 생산성의 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산업과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개인들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이제 그 응용을 하게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건데, 할 거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리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것은 이견이 없는데, 그 사이에 이걸 시도하다가, 전사자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이걸 시도했는데, 자기들이 상업화했는데, 그게 안 먹혀가지고, 그러한 그 잘못 투자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승자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안정된 방향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상업화했을 때 과연 상업적인 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모델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남아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는 이렇게 좋은가? 네. 이 답을 하자면은요. 네. 이 모든 시도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칩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쥐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아주 탄탄대로의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산업, 수많은 기업들이 AI로 전환을 하려면 AI 칩이 있어야 되는데 AI 칩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엔비디아는 그 장비만 계속 팔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도한 당신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엔비디아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나 그 시도는 무수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하는 것만은 지금 이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반, 2년 정도 남짓한 세월에 보여준 이 폭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재밌는 그 통계가 하나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주식 시총으로 볼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2조 3조에 가 있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1조 주식 시총에서 2조 달러까지 갈 때 평균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1조에서 2조로 갈 때 262일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나 빨리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2조에서 3조로 갈 때 애플은 1044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945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2조에서 3조 갈 때 96일이군요. 9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지금 이 AI를 가지고 이 사회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세상을 변화시킨 힘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닷컴 버블 겪었잖아요. 네. 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 닷컴 버블 때처럼 가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닌데 운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런 일이 머지않아 생기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 닷컴 버블 둘 다 있을 거예요. 둘 다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마디로 이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브인데 하이브.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설, 가설 전망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AI로 뒤바뀌게 되면은 갑자기 멋진 신세계가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산업이 나올 거라고 지금 그런 하이브가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 네. 그런데 그것이 닷컴 시절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닷컴 시절에 있었는데 그 하이브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다고 하니까 우수수 몰락을 한 게 닷컴 버블의 폭락이지만 예.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닷컴 시대 버블이 터졌다는 것하고 옛날에 뭐 튤립 사건이나 뭐 이런 미국에 있었던 그 사우스 무슨 코스트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튤립 사건, 네덜란드 튤립 사건 같은 경우는 튤립 버블은 하입 자체가 몽상이었죠. 튤립을 키우다가 그것이 값이 1,000불, 2,000불 되는 게 사람의 뭘 변화를 가져오겠어요. 네. 근데 닷컴 버블은 뭐였죠?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변화에 빨리 간 사람들이 너무 시장이 빨리 갈 거라고 한 것을 동조하면서 거품이 생긴 거고 그 거품이 터진 건데 이런 시장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승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배한 결과에 나온 세상의 회사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강세로 살아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입 자체가 터무니없는 하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안 돼요. 그거 되지는 않아요. 이게 분명히 세상의 그 변화를 가져오고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의 승자와 패자는 나눠지지만 결국은 승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 나갈 거고 그 회사들이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이 AI를 중심으로 한 그 새로운 투자 시장도 변화될 거고 경제 시장도 변화될 거고 사회도 바뀔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는 뭐 거의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업들은 따로 봐야 되겠다는 얘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I 관련 기업들이 뭐 어떻게 뭘 하든 간에 이 엔비디아의 칩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AI 관련 기업들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그 회사에 또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따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장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이거죠. 첫째는 이 성장 속도가 그 시장이 바라보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고 빠르지 않은 게 나타나면 거지만은... 엔비디아가 힘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더 현실적인 도전인데 바로 이렇게 되면은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이노베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쟁이 깎아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의 리스크는 하입 자체가 가설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 하는 그 하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이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원화 대표 함께했습니다.